언약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가장 완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80년 동안 혼자서 살아온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불신앙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라고 불신앙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게 일을 먼저 맡기시려고 부르시지 않고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현장에서 당연하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내 열심보다 훨씬 완전한 힘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로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모자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모자라는데 모자라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사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탄에게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힘을 주소서. 나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결박되게 하소서. 사탄은 우리를 속일 뿐이오니 속지만 않도록 인도하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이기게 하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세상을 잘 아시고 나의 미래를 확실히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래를 점치며 흉내내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육신의 생각이 강하여 육신을 쫓는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내 안에 영의 사람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의 사람을 힘있게 하사 내 자신을 이기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의 묵상 속에서 나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항상 기도처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바울과 같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복음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완전한 축복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